선생쌤의 영상 수업 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세퍼레이트 즉 레이어를 잘 구분시켜서 에펙으로 임포트해서 모션을 만들어 보는 걸 단계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하고자 하는 영상은 이런 기본 모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레이어가 원하는 레이어들이 잘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애프터 이펙트에 와서 봤더니만 현재 레이어는 하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걸 원하는 것들을 레이어를 잘 구분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딱 펼쳤을 때 현재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기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건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어요. 하얀 아이스크림, 분홍 아이스크림, 눈 부분 따로, 콘 부분 따로를 한번 분리시켜 보고 싶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언그룹, 그룹을 좀 풀고요. 선택해서 다시 봤더니만 한 번 더 그룹이 묶여져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언그룹. 자, 그룹을 풀었어요. 하얀 거를 봤더니만요, 요 녀석과 쉬프트를 누르면 다중 선택입니다. 여기 그림자까지 선택해서 그룹을 묶으려고 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자, 여기 핑크도요. 여기랑 그림자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자, 그리고 몸통 세 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자, 눈은 별도 레이어로 잘 구분이 되어 있고요. 뭐 텍스트도 따로. 자, 요거는 그림자까지 그룹으로 잘 묶여져 있습니다. 자, 이제 원하는 모습이 다 그룹으로 덩어리가 되어 있네요. 자, 요거를요. 자,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레이어를 분리하기를 원하는 가장 위에 레이어, 가장 위에 있는 모습을 선택하고요. 오른쪽 화살표 팝업을 누른 상태에서 Release to Layer, Sequence, Sequence를 작성할 수 있도록 레이어를 쫙 분리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자, 요 명령을 실행해 볼게요. Release to Layer, Sequence. 그랬더니 레이어를 쫙 분리가 됩니다. 자, 요렇게 레이어로 분리된 것을 요렇게 바깥으로 빼주게 되면 그룹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예 루트 쪽으로 빠진 형태가 되고요. 필요 없는 제일 위에 거는 버리겠습니다. 자, 이름 관리를 좀 해보게 되면 요거는 지금 방사형이네요. 자, 여기 이름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방사형.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잘못했군요. 맨 밑에는 배경, 그 위에가 방사형. 자, 그리고 그 위에가 그림자네요. 그림자. 레이어를 잘 구분을 줘야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콘, 그리고 얘는 분홍이, 그리고 요 위에가 얘가 하양이죠. 하양이, 그리고 요 위에 요거는 눈, 분홍이 눈, 분홍이 눈, 하양이 눈. 그리고 리본이네요. 리본. 그리고 텍스트라고 레이어 이름을 잘 줬습니다. 자, 요렇게 된 걸 저장해 볼게요. 파일 세이브 as. 자, 저는 여기에 여기다 줄까요? 콘이라고 이름을 줘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한 거는 버전은 애프터 이펙트 버전과 똑같은 버전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에펙에서 임포트를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작업하고 싶은 소스를 콘을 임포트를 하는데, 자, 요게 중요합니다. 컴포지션을 생성할 거고요. 레이어 사이즈에 맞게 디멘션을 조정해서 가져올 겁니다. 클롭하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해서 가져왔어요. 자, 콘을 가져왔더니만 레이어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모션을 한번 주겠습니다. 자, 일단 콘이 요게 풍 떨어지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임의대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포지션을 열고자 하는데
한 10프레임 상단에 떨어지도록 해볼까요? 15프레임에 포지션에 스워치를 누르고 그거보다 10프레임 앞으로 가서 포지션을 Y값을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자, 콘이 안 보일 때. 자, 그리고요. 분홍이는 콘이 내려오고 나서 분홍이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25프레임 정도의 포지션에 뒤에를 먼저 포지션을 스톱워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쪽으로 와서 포지션을 올려줍니다. 자, 하양이도 P 눌러서 포지션을 분홍이가 나온 다음에 자, 포지션에 스톱워치를 먼저 주고요. 자, 앞쪽으로 가서 Y값의 포지션을 위로 올렸습니다. 자, 일단 나머지를 눈을 잠깐 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땅땅땅 하고 내려오는 걸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그림자가 이 콘이 탁 떨어질 때 그림자는 스케일이 커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은요. 콘이 딱 내려진 이 순간을 스케일에 스톱워치를 누르고 콘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부분이 0%. 자, 그러면 콘이 탁 내려올 때 그림자도 같이 커지도록 이렇게 모습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 분홍이가 나오자마자 내려오자마자 분홍이 눈을 오퍼시티 투명도가 나타나도록 해볼까요? 한 2프레임, 3프레임 뒤에 가서 분홍이 눈을 오퍼시티 T 눌러서 스톱워치 누르고요. 자, 내려온 순간 0%부터 100%로 눈이 나오죠. 자, 마찬가지로 하양이 눈도 T 오퍼시티를 자, 3프레임 뒤에 오퍼시티 100% 스톱워치 누르고요. 자, 고 3프레임 전에 0%. 0에서 100%가 됐습니다. 자, 리본도 위에서 뚝 떨어질까요? 자, 이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시는데 전 한번 뚝 떨어지게 해보죠. 자, 포지션이 스톱워치 누르고요. 뒷부분을 먼저 앞쪽에서 Y값을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뚝 마지막으로 텍스트는 뚝 떨어지고 나서 T, 오퍼시티가 0%부터 몇 프레임 뒤에 100%.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콘 내려오고 아이스크림들이 뭐 이런 모습을 갖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방사형은 로테이션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전체 모습을 다 갖춘 몇 정도 해볼까요? 한 75프레임에 방사형 R 로테이션을 주겠습니다. 자, 스톱워치 누르고요. 앞쪽에 가서 두 바퀴 한번 돌려볼까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뒤에 방사는 짜잔 하고 돌아가고 있고요. 콘이 내려오는데 이게 좀 흐릿해서 그렇지 사실은 요만치로 얘가 크롭돼 있네요. 요만치가 덜 있죠. 자, 여기 확대해서 보면 이 방사형의 모습이 여기까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방사형을 스케일을 Shift S 하고 스케일을 열어서 스케일을 넉넉하게 돌렸을 때 모습이 다 나오도록요. 예, 마음에 드네요. 넉넉하게 한 180%를 줄게요. 자, 마무리를 했는데요. 끝까지 75프레임까지 온 것을 엔드 끝내고 싶어요. 키보드에서 N 버튼을 누르면 N 알파벳 N을 누르면 엔드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로 영상이 마무리가 되겠어요. 자,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게 좀 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건 사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여기 콘 내려오는 여기부터 한번 봐볼게요. 콘이 내려와질 때 앞에가 천천히고 뒤가 빠릅니다. 즉 이지 아웃. 자, 여기 앞에 있는 키를 요 앞에 있는 키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이지 아웃 뒷부분을 빠르게. 자, 여기 콘만 한번 모션을 보게 되면 뭔가 이 아래로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요. 자, 나머지들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뚝 떨어지길 원하는 자, 쉬프트를 누르면 다중 선택이고요. 이 부분을 선택해서 이지 아웃은 컨트롤 쉬프트 F9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었고요.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앞쪽의 키를 컨트롤 쉬프트 F9 이런 모습으로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작업된 걸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뚝뚝뚝 이런 모습으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레이어
구분해서 애프터 이펙트 가져다가 간단 모션을 한번 줘봤습니다.